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6년이 지난 피견인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차량이 6년 지났대요. 그럼 신차는 아니네요. 그러면 검사 유효기간이 얼마겠습니까? 피견인 자동차니까, 여기 피견인 자동차 있죠, 여기. 예. 그래서 요거 2년이죠? 신차가 아니니까, 6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럼 답이 3번 2년이 되는 거죠. 신차 구입 시 임시운행 허가의 유효기간의 기준 얼마입니까? 했습니다. 임시운행 허가요. 유효기간 얼마나 될까요? 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상 임시운행 허가에서 신규 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10일 이내로 하고 있어요. 네, 이게 10, 15, 20, 30일 있는데 신차의 임시운행 허가 기간은 10일 이내 되겠습니다. 답 1번입니다. 67번. 다음 중 자동차 변경 등록 사유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이게 변경 등록도 있고 뭐 이전 등록도 있고 다양한 등록들이 있죠. 보면 이 본거지가 변경됐을 때,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됐을 때, 그다음에 법인의 상호가 변경됐을 때 이런 것들은 변경 등록을 하는데 이 소유권이 변동된 때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죠. 변경 등록이 아니고 이전 등록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가 아닌 거예요. 답이 요거 3번입니다. 소유권 변동은 이전 등록이에요. 68번, 자동차의 화재 예방 요령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불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동차의 배선 상태, 연료 계통, 점화 장치 등은 6개월마다 정기 점검한다. 이게 틀렸네요. 수시로 해야 돼요, 수시로. 그래야 불이 안 나죠. 6개월마다 점검하면 7개월째 불 나면 어떡해요. 그죠? 네, 수시로 해야죠. 주행 중에 흡연할 때는 담뱃재는 차창 밖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차창 밖에 불 나면 어떡해요. 그럼 안 되죠. 네, 담뱃재는 반드시 꺼서 보관을 해야죠. 틀렸고. 차내 라이터나 성냥을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서랍에 보관해야 된다. 아니죠. 차내 라이터나 성냥을 보관하면 안 돼요. 왜냐면 라이터 같은 거 여름에 뜨겁게 야외에 주차해 놓으면은 라이터 터질 수도 있죠. 굉장히 위험하죠. 네. 불 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고. 화재 발생에 대비해서 차 내에는 항상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둔다. 이게 맞는 얘기죠. 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네.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4번 답이 되겠네요.